안녕하세요. TV박서방의 제니입니다. 저희가 이전부터 계속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프리뷰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풀메카니스 건담 에어리얼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MG-SD 프리덤 건담하고 MG-제타 건담 버카 둘 중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제타 건담 버카가 좀 더 호응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제타 건담 버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서 아 이런 점은 몰랐는데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 라는 그런 좋은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MG-제타 건담 버카는 2023년 2월에 6,500엔, 한화 78,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출시를 하고요. 제품의 컨셉은 TV판 오리지널 모습의 제타 건담을 버카로 구현한 것으로, 버카 시리즈 20주년 기획과 동시에 애니메이션의 디자인을 채택하여 제작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 MG-EX 스트라이커 프리덤 건담은 사상 최고의 금속 표현을 중점으로 개발했던 것처럼 이번 MG-제타 건담 버카는 사상 최고급의 변형을 중점으로 개발했다고 하네요. 이렇듯 반다이의 공식 설명으로도 이번에 MG-제타 건담 버카는 애니메이션의 디자인을 꽤나 충실하게 재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애니메이션과 비슷하냐고 하면 스커트가 좀 더 길어진 것도 그렇고요, 흉부의 각도가 바뀌어서 덕트가 좀 더 아래쪽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은 이전에 나왔던 다른 제품들보다 크고 두껍게 되어 있고요, 이 이미지 보시면 엄지손가락에 있는 흰색 부분이 다른 제품에서는 구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제품은 원작처럼 흰색으로 구형이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확실히 설정화에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버카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바라는 게 있죠. 바로 리파인. 그래서 리파인이 없으면 섭하니까 당연히 리파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작과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색상. 원작에서는 여기 있는 곳곳에 노란색 파츠가 주황빛에 좀 더 가까웠는데, 이 제품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색깔 외에도 다른 점이라고 하면 실드가 좀 더 위쪽에 붙어 있는 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실드가 이렇게 내려가 있었는데 얘는 좀 올라가 있어가지고 손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죠. 지금 겉보기에 눈에 띄는 다른 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상하고 실드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머리가 저는 좀 원작과 다르다라고 느꼈었거든요. 오히려 머리를 원작과 거의 비슷하게 충실하게 재현했다고 하는데, 저만 그런가요? 머리가 좀 길쭉해 보이지 않나요? 이에 대해서는 혹시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이 외에는 버카 시리즈답게 습식 데칼이 많이 들어가 있고 패널 라인이 많이 파이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 제품이 애니메이션의 디자인을 많이 채택했다고 하니까 원작 설정화와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어떤 건지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MG 버카이기 때문에 PG나 RG보다는 MG 2.0과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 계세요.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까 2.0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MG-제타 건담 2.0하고 두 개를 비교해드리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MG-제타 건담 2.0은 좀 둥근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면요, 이번에 나오는 MG-제타 건담 버카는 전체적으로 각이 지면서 뭔가 볼륨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제타 건담 하면 눈에 띄는 부분이 다리죠? 다리를 보면 정말 세련되게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다리하고 스커트 이런 데를 보시면 외장 파츠 안에 다른 파츠를 넣어가지고 이런 회색빛이 보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파츠 분할이 더해져가지고 좀 더 세세하게 디테일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0하고 다른 점 또 하나 있다. 어깨뽕이라고 하죠. 2.0에서는 좀 어깨가 위로 올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제품은 어깨뽕이 빠져서 좀 어깨가 아래로 내려왔더라고요. 이게 좀 눈에 띄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고정력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고정력에 대해서는 딱히 말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전에 나왔던 제품이 좀 출시 시기가 많이 지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간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기도 하고 좀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서 고정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타건담은 아무래도 변형의 생명이죠. 그래서 웨이브 라이더로 변형을 할 때에도 애니메이션의 과정과 거의 비슷하게 연출을 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중간중간에 락을 하여 고정하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고정성에 대해서 향상되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웨이브 라이더로 변형을 하는 것만 봐도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사진으로만 봐도 기술력이 발전한 게 눈에 보이고요. 변형하는 방법도 더 쉬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면 확실히 반다이에서 말하는 사상 최고급의 변형이라는 표현은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도 제타 건담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 실물은 또 어떠할지 궁금하네요. 저는 반다이에서 신상품이 출시된다고 하면 RG나 MG가 가장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MG로 제타 건담이 나온다고 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하이퍼 메가 런차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요인이 좀 더 올라갈 것을 우려해가지고 하이퍼 메가 런차가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다이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적은 없으니까 어디까지나 제 생각을 얘기해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반다이로도 하이퍼 메가 런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타 건담은 항상 이제 고정성이나 관절에 대한 이슈가 많았던 키트인데 버카 15주년 기념으로 나왔던 더블 제타 건담은 그런 이슈가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제타 건담 버카는 그런 이슈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제타 건담 버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저는 제타 건담의 디자인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떠한 컨텐츠를 찍을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제타 건담에 대한 얘기를 또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겠으며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